굴저팀의 VVS가 발매된 지 단 4일 만에 국내 최다 음원 사이트인 멜론, 지니뮤직, 벅스, 플로에서 모두 1위를 달성하며 쇼미더머니 9의 열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VVS는 역대 쇼미더머니 1위 음원 중 바비의 연결고리 힙합, 가, 쇼미5 쌈디 그레이 팀의 니가 알던 내가 아냐, 비와이의 포에버와 데이데이, 쇼미식스 다주팀의 N분의 1, 쇼미세븐 코팔팀의 굿데이, 그리고 루피의 세이브에 이어 아홉 번째 왕관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시즌이 아홉 번째 쇼미더머니라는 점에서 공교롭게도 그 숫자가 일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BBS의 훅은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작사 작곡을 통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작사 작곡을 보면 둘 다 CK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스티스를 제외한 나머지 굴저팀 멤버들의 벌스를 그가 대필해줬을 리는 없고, 이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훅인데 이 훅 부분을 CK가 만들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CK는 현재 상근 예비역 복무 중으로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남는 시간에 같은 회사인 그루비룸을 만나 음원 제작을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BBS가 차트 올킬을 한 데에는 음원 속에서도 멤버들의 밸런스가 적절히 섞여서라고 느껴지는데요. 처음에는 머시베논 미라니 버전만 따로 음원으로 내달라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리스너들 대부분이 듣다 보니까 이것도 좋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초반에 미라니에서 저스티스로 무르르듯이 넘어가는 파트가 너무 좋고, 저스티스에서 쿤디판다로 넘어갈 때 타이트한 랩과 타이트한 랩의 이어짐이라 자칫하면 루즈할 수가 있지만, 먼치맨이 중간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전방의 1초간 함성 발사 부분이 라이브와 다르게 음원에서 믹싱이 된 상태로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머시베놈의 벌스는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좋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BBS가 1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쇼미9에서 제일 좋게 들은 음원은 무엇인가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홀리기였습니다.